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이고요. 물 때는 13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생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9척, 안강망이 18척, 그리고 유자망이 1척, 자망이 2척, 총 30척의 배가 6,077상자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쪽에 안쪽에 보시면은 자망과 유자망 배들이 한 척, 두 척씩 보이고요. 안강망 배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오늘도 안강망 배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갈치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갈치들이 큰 사이즈들 갈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요새도 이제 풀치 이제 또 찾기 시작하시는데 풀치는 아직 양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비싸요. 그래서 준비를 잘안 하고 있고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풀치들도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안강망배 참조기도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조기, 병어들도 좀 보이고요. 아귀, 간재미, 그리고 고등어도 보이고, 밴댕이도 소량 있고요. 오징어, 그리고 우럭도 몇 마리 보이네요. 참조기들 좀 많이 보입니다. 유자망배에 요새 너무 참조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좀 걱정이 많은데, 안강망배에는 그래도 조금 양이 늘었어요. 예, 광어도 한 마리 보이네요. 광어. 그리고 상어도 있고요. 고등어도 사이즈가 좋은 것들이 조금 있네요. 여기 한 다섯 상자는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 고등어도 몇 상자 보이고, 오징어, 한치들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뭐 백조기, 참조기. 백조기하고 참조기는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시죠. 참조기는 아예 색깔부터 노랗고 백조기는 이제 하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산 참조기 같은 경우에는 부새조기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참조기는 이제 이마 쪽에 머리 위쪽으로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딱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간혹 가다가 여기도 뭐좀 섞여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조기들은 그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확인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우럭도 작은 것, 큰 것들 여러 가지 섞여 있고 눈볼대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조기, 병어, 뭐 등태거, 아귀들 보이고 있고요. 얘도 갈치하고 병어들 그리고 꽃게 많이 나와 있네요. 꽃게, 아귀, 등태거, 간재미, 상어도 보이고. 고시삼치입니다. 고시삼치와 이렇게 오징어 대하도 몇 마리 보이네요. 네, 이쪽은 자망배입니다. 자망배. 자망배에는 오늘 민어들 좀 나와 있고요. 여기 민어 작은 새끼들 통치, 그리고 간재미와 서대 한 상자 보이네요. 자망배도 오늘 뭐 양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 있고요. 배한 척은 또 이렇게 병어 그리고 꽃게들 좀 나와 있습니다. 자망배는 오늘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 있고, 저기 끝으로 저 끝쪽에 한척배한 척이 들어와 있는데 유자망배입니다. 유자망배는 이것도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오늘 조기가 15상자 정도 되고요. 잡어가 210상자인데 저기 스티로폼 박스도 한번 뭔지 한번 보고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아주 멀리도 놔뒀네요. 네, 여기 유자망배에도 오늘 좀 고등어가 많이 들어있네요. 고등어들, 작은 사이즈의 고등어들이 이렇게 좀 들어있고, 조기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조기가 오늘 총 15상자, 뭐몇 상자 안 됩니다. 너무 아쉽네요. 조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철에는 조기가 얼마 안 되고, 여기 갈치도 소량 있고요. 여기 스티로폼 박스에 고라고 적혀있는데, 고등어네요, 고등어. 큰 사이즈의 고등어들 좀 나와 있고요. 스티로폼 박스에는 고등어 10마리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0마리. 여기는 이제 작은 사이즈들 나와 있고요. 네, 이쪽으로는 또 안강망배에 갈치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오늘도 역시 갈치들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정말 저렴했거든요. 오늘도 좀 가격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가 갈치, 이제, 띠 없는 갈치들, 큰 사이즈의 갈치들,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갈치들 어제 저희가 한 상자에 뭐 25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진짜 정말 저렴했던 것 같아요. 어제같이 이렇게 저렴했던 날이 잘 없어요. 없는데 어제는 또 유별나게 좀 저렴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갈치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떨어진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이즈는 지금 뭐 평소 때와 다름없습니다. 뭐 거의 한 상자에 한 45에서 50마리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딱막한 18kg 정도 되더라고요. 18kg 조금 모자라게 나갈 때도 있고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뭐 한두 마리 차이입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고. 네, 여기 장어도 많이 나와 있고 오늘 참조기도 군데군데 많이 보이네요. 오늘 참조 이쪽도 보시면 지금 칠석 참조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칠석 같은 경우에도 뭐위 떡개들 일곱 줄 깔아 놓은 거 빼고는 안쪽엔 또 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라조기들 큰 사이즈들도 보시면은 그런 거는 또뭐 칠석도 마찬가지고 안강망배에 나오는 조기들은 다 사이즈가 고르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많이 섞여 있고요. 보통 15cm, 16cm에서 뭐한 20cm 내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새 이렇게 홍새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홍새우들. 새우들도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가, 들쑥날쑥이에요. 아주 큰 것도 있고, 뭐 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들쑥날쑥입니다. 네, 이쪽도 보시면은, 뭐, 병어들, 조기들, 나막스도 좀 많이 보이고요. 밴댕이. 그리고 갈치, 참조기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참조기들이 좀 유자망배에 이렇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고르게 좀 선별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강망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사람 삶아 막 담습니다. 막 담아. 막 담고, 그냥 이렇게 한 상자씩 담아 놓기 때문에 무게는 한 18kg 정도 될것 같아요. 18kg 정도 될것 같고 한 상자가, 이렇게 막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자망배에 고르게 담긴 조기보다는 좀 저렴할 때가 많은데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치와 오징어들 많이 나와 있고 병어도 많이 나와 있네요. 한치와 오징어들 그리고 홍새우 그리고 갈치와 참조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안강망배들 많이 들어오고 유자망도 한 척, 뭐 자망배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유자망배에는 조기가 거의 없어요. 몇 상자 안 되고, 뭐, 오늘 고등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자망배에도 뭐, 민어들 좀 있었고, 뭐, 잡어도 별로 없었어요. 다른 것도 별로 없고, 오늘 안강망배에 조기가 많이 나왔네요. 바라조기들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칠석조기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칠석도 보면은 뭐 바라조개들도 마찬가지지만 뭐한 15, 16cm부터 해가지고 뭐큰건한 20cm 그럼 몇 마리 없습니다. 뭐 칠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cm급이 좀 위에 위떡에 한 40, 50마리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또잔 것들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워낙 그 유자망배에 조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이즈가 고른 사이즈가 들어있는 조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좀 계신데 좀 준비해드리기가 힘드네요. 너무 없다 보니까 준비가 힘들고 또 고등어가 좀 이렇게 양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고등어도 좀 들어오고 있고 뭐 병어 그리고 뭐 오징어도 좀 많이 보이고요. 한치 그리고 뭐 꽃게들도 좀 있고 대하들은 양이 많이 없어요. 대하들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한 상자 있는데 180미입니다. 180미 사이즈는 뭐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래도 좀 사이즈가 괜찮네요. 사이즈도 괜찮고 수대하보다는 암대하를 많이 찾으시는데 암대하가 조금 더 큽니다. 좀더 크고 암대알을 많이 찾으세요. 뭐, 그리고, 뭐, 밴댕이도 있고, 간재미도 있고, 여러가지 생선도 오늘 또,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왔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또 낮에는 또 좀 덥다가 아 오후가 저녁이 되면 또 쌀쌀해집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주말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왔고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제 또 쉬는 날인데요. 또 아마도 다음 이제 오늘 13물이잖아요 내일이 조금이고 뭐 그래도 조금 무시 다음주 월요일이 한물이고 그렇게 시작되는데 다음주에는 아마 이 안강망패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좀 없을 것 같고 갈치 같은 경우는 이번주 나오고 다음주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많은 분들 좀 지금 당황스러우실 텐데 저도 뭐 가을에 입을 옷들 아직 준비 하나도 안 해놨는데 벌써 날씨가 추워졌네요.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